안녕하세요. 세운병원과 함께 근막동통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이며 발생하는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을 근막이라고 합니다. 근막이 뭉쳐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근막동통증후군이라고 진단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데 따라서 근막동통증후군은 우리 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잘못된 자세로 인한 비정상적인 근육의 사용, 혹은 비만일 경우, 일자목이나 거북목과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퇴행성 척추질환에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의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목, 허리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엉치 통증, 어깨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는 만성적인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매일 피로감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른 손발 저림, 출산 후 나타나는 근육통도 연관이 있으며 특정 부위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통증이 있습니다. 근막동통증후군은 단순한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 디스크나 협착증과 같은 척추질환과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통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증의 원인에 따라 시술을 통해 기저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도수치료, 운동치료를 통해 자세를 교정하는 방법, 체외충격파와 같은 물리치료, 혈관영양치료, 프로로 주사치료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막동통증후군이란 어떤 질환인지 살펴보고 원인과 증상,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